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태초에 창조주시오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며 심판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들 각 사람 심령 속에 소원을 두고 주일 오전에 이어 오후 예배 자리에도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허락 하심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올해도 전혀 인간의 힘으로는 피하지 못하는 단기간에 국소적으로 쏟아지고 재방 붕괴로 수의 피해를 입고 가족을 잃고 농작물을 버린 억울함과 분통함으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힘들어하는 주를 믿는 백성들과 또한 앞으로 구원받을 예비된 백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이 어려운 수의 고난을 통해서도 걱정거리가 기도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거리가 간증거리가 되어 주의 구원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도처에 미혹이 가득하고 이단과 사이비가 가득하며 온갖 흉악한 죄악들의 발현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며 서로를 원망하고 분함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여 나와 이웃들과 교회와 사회에서까지의 관계들도 옳은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죄를 분별하고 각종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강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저항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로이 교회를 윤사무엘 목사님을 통해 40여 년간 이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도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업을 통해 예배처소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적은 숫자로도 주님의 마음의 뜻을 잘 알고 다시 재림하며 오실 주님의 뜻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믿는 우리들 각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아멘.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주의 길 예배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귀한 종들과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잠깐 드려지는 오후 예배이지만 오늘의 주일 예배가 힘겨운 일주일의 시대를 사는 충분하고도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지는 영적인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